지난해 전국 최대 이슈였던 코로나19 사태는 올해도 여전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지역 경제는 물론 교육과 복지 체제들이 무너지는 등 평범한 일상의 상실을 경험했는데요. 올해는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들마다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양산시가 그리고 있는 올해 시정청사진은 어떨까요? 구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한해 양산시의 시정 운영 방향을 짚어보는 신년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일관 양산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해를 더큰 도약을 위한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정의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은 시민의 힘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2021년은 양산 미래를 내다보고 행복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는데 행정의 초점을 맞춰 나갈 것입니다. 김 시장은 올해 양산시정의 최대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청년과 신중년의 현장 밀착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기업들을 육성해 일자리 중심의 경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히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의생명 특화단지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실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산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인들이 거기 가는 걸 주저하지 않도록. 지역 경제만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교육 분야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양산시의 올해 교육 지원 예산은 170여억 원.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지역 내 9천여 명의 고등학생들의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 교과서 대금에 대한 비용을 교육부와 함께 부담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또 특활 학교와 창의 놀이교실 등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 발굴에도 힘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학교도 못 가고 하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되기만 해요. 그래서 이 교육에 전력 투구를 할 겁니다. 이게 당초에 지금 시원한 예산에서 또 추경에 더 씌울 수 있는 예산이시면 어린이집까지도 급식이 양산시가 책임을 질수 있는. 지난해 인구 35만 명을 돌파한 양산시, 원도심과 신도시 개발, 지역 내 10여 개의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 인구 유입은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지역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청사진도 조만간 내보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